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22라운드 프리뷰는 2주 만에 돌아온 혁혁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찌나 이 자리가 어찌나 그립던지요. 맞아요? 아니, 정말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네. 제 빈자리를 이제 스페셜 게스트 알팀이 조금 채워주긴 했었는데, 알팀이 6경기 중에 4경기 예측에 성공하면서, 축구 커뮤니티 프리뷰 예측 순위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당히 1위. 이렇게 자리가 좀 위태위태한 거 아니에요? 한 번으로 위태위태 할까요? 제가 오늘 말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자리를 비우지 않느라 R팀이 영원한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유드래곤님께서 혁혜가 그리워질 줄이야 크크크 라면서 정현 누나 오늘도 예뻐요 라는 응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역시 한국인들의 요점은 항상 뒤에 있죠. 그렇죠. 저도 제 칭찬인 줄 알고 봤었는데 꼭 정현 씨 칭찬이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번 22라운드 프리뷰에서는 K리그 1 경기의 프리뷰를 마치고 그리고 저희가 K리그 2 20라운드 한 경기 프리뷰까지 또 준비했습니다. 5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시는 게 또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팀이 생긴다면 고정 댓글란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댓글란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5분 있죠. 프리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전북 대 부산의 경기입니다. 전북 대 부산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최근 좋지 않은 흐름으로 승점 3점이 필요한 전북 그리고 강등권 전쟁에서 탈출해야 하는 부산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통산 전적 전북이 32번 승리, 무승부 17번, 부산의 21번 승리, 전북의 우위. 최근 10경기 전적은 지난 프리뷰를 보니까 알팀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북 기준 9승 1무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났습니다. 총 27골이 터졌고요. 전북 홈경기 상대 전적은 전북이 21번 승리, 무승부 5번, 부산이 6번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전북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두 팀 다 승점 3점을 양보할 수 없는 팍빙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혁혁의 픽은 데이터의 우위,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 전북의 공격을 책임지는 한규원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주목해야 할 선수는 잔디. 잔디를 좋아해요. 서울대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서울대 대구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최근 좋은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높은 순위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FC 서울이고요. 최근에 부진한 경기력, 대구 역시나 승점 3점을 목표로 이번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통산 전적 서울이 17번 승리, 무승부 12번, 대구가 11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서울이 4번 승리, 무승부 4번, 대구가 2번 승리했습니다. 서울 홈 경기 상대 전적은 서울이 11번 승리, 무승부 3번, 대구가 5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서울이 3번 승리, 무승부 1번, 대구 승리 없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대구가 6대0으로 승리한 바가 있죠. 지난 맞대결의 패배를 갚아야 하는 FC 서울, 지난 맞대결의 좋은 기억을 이어나가야 하는 대구 FC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혁혁의 픽은 지난번에 좋은 기억을 되살려서 대구의 승리를 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전 친정팀을 상대하는 대안의 활약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FC 서울의 승리, 최근에 꿀TV와 인터뷰한 조영욱 선수의 인터뷰를 주영욱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대 상주의 경기. 포항대 상주의 경기. 포항대 상주의 경기입니다. 좋은 분위기의 포항, 이 기세를 끝까지 이어나가서 더 높은 곳에 순위를 올려놓고 싶은 김기덕 감독입니다. 그리고 상주는 기존의 선수들이 전역한 이후에 새로운 선수들이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남다른 조직력을 보여주는 상주입니다. 통산 전적 포항이 11번 승리, 무승부 2번, 상주가 8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포항이 4번 승리, 무승부 2번, 상주가 4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홈경기 상대 전적은 포항이 4번 승리, 무승부 1번, 상주가 5번 승리, 양팀 나란히 16골씩 기록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포항이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상주가 2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은 포항이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 여기서 이기는 팀이 더 전북 울산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계 픽은 홈에서 우위를 보이는 포항의 승리, 유치 K리그에서 88개 팀이었던 팔라시오스 선수와 팔루세비치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상주의 승리, 저는 파이널 A를 확정 지은 이상기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대 수원의 경기, 정현스턴입니다. 올 시즌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승패를 거듭하고 있는 강원이고요. 강등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순위의 수원입니다. 통산전적 강원이 4번 승리, 무승부 5번, 수원이 13번 승리했고요. 수원의 우위입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강원이 2번 승리, 무승부 3번, 수원이 5번 승리했고요. 34골이 터졌습니다. 수원의 우위, 강원 홈경기 상대 전적은 강원이 2번 승리, 무승부 1번, 수원이 7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강원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수원이 2번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안심할 수 없는 순위의 강원, K리그 1 생존이 시급한 수원이 만납니다. 저는 홈경기 데이터의 우위를 보이는 수원의 승리 픽. 주목해야 할 선수는 강원을 상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염기훈 선수입니다. 우리 컨디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픽은 저는 강원의 승리를 픽하겠습니다. 강원의 아자리 조재환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남과 광주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성남 대 광주의 맞대결 19라운드 전북 승리를 기점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성남, 그리고 최근에 무서운 상승세 리그 1, 2위 팀들과의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입니다. 통산 전적 성남이 7번 승리, 무승부 6번, 광주가 5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성남이 4번 승리, 무승부 4번, 광주가 2번 승리했습니다. 성남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성남이 3번 승리, 무승부 3번, 광주가 3번 승리,
3-3-3 총 수명이 9골이 터졌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2-5로 성남이 승리했습니다. 상위 스프리한테 팀의 매치 22라운드 가장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혁의 픽은 저는 무승부 양팀의 골키퍼 김영광계 윤평국 선수의 멋진 활약이 기대됩니다. 저는 광주의 와! 승리 광주의 엄살라 엄원상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초 남았나요? 네, 인천대 울산의 맞대결 정현선입니다. 네, 최근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승점을 쌓아가는 인천 잔류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울산인데요. 통산 전적은 인천이 13번 승리, 무승부 13번, 울산이 23번 승리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인천이 2번 승리, 무승부 3번, 울산이 5번 승리했고요. 총 23골이 터졌습니다. 인천 홈경기 상대 전적은 인천이 5번 승리, 6번의 무승부, 울산이 12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인천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울산이 2번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4-1로 승리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인천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해야 하는 울산의 반대글입니다. 저는 울산의 승리, 울산의 조현우 키퍼가 좋은 활약을 펼칠 것. 네, 저도 울산. 아이고, 나 이렇게 하면 저도 울산의 승리 주말에서 멋진 활약을 펼쳐서 원두재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K리그 2? 네, 부천 대 제주? 네, K리그 2 20라운드 부천 대 제주의 맞대결 프리뷰하겠습니다.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연패를 당하고 있는 좋지 않은 분위기의 부천, 지금 무선 경기라고 승점을 위해 1위 자리 탄탄하게 찍고 있는 제주입니다. 스토리가 많은 K리그 두 팀의 맞대결 부천 대 제주.